자, 이제 12강의 5번. 요것도 낱말이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여기 조금 내용이 어려운데. 자, 첫 문장 보면, 자, 우리 detailed study, 아주 상세한 연구지, 그치? 상세한 연구. 잠깐만. 자, 괄호 묶어볼게. 자, over the past 2 or 3 decades 이렇게 나 있지? 자, over부터는 얘를 꾸민단 말이야. 자, 우리 decades가 10년이니까 2 or 3 decades 그러면 이제 20년 또는 30년이야. 자, 지난 20년 또는 30년 동안을 거쳐서 되었던 그 상세한 연구가 이제 쇼잉 보여주고 있어요. 이랬어. 자, 이제 연구가 뭐에 관한 연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That the complex forms of natural systems. 우리 자연계잖아. Natural systems. 자연계의 복잡한 형태가 이렇게 돼 있어. 자, are essential. 아주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라는 얘기지. 어디에는? Their functioning. 그들의 기능에 그랬어. 자, 그럼 우리가 자연세계를 한번 생각해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자연세계가 굉장히 복잡한 형태래. 근데 그 복잡한 형태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자연이 기능하는 기능의 essential이라는 건 필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연계가 복잡한 거는 자연의 기능을 그렇게 하게끔 얘는 필수 조건이다라는 얘기야. 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자, the attempt to straighten rivers and give them regular cross sections. 자, 여기서 끊어볼게. 자, 이제 is가 동사인데 앞에는 section도가 주어가 아니라 얘가 주어야. The attempt to, 뭐뭐 하려는 시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 straighten이란, 우리 straighten은 직선이지. straighten은 직선화하다란 뜻이야. 동사야. 자, 그러면 강을 직선화하려는 시도. 그리고, 자, 우리 given은 straighten과 병렬이야. 그리고 주려는 시도. 뭐를 줘? them, 그들에게. 자, 그들은 강이지. 강에다 뭘 주냐? regular cross sections라는 거는 규칙적인, regular 규칙적인이지. 규칙적인 횡단면이야, 횡단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자, 강이 이렇게, 이렇게 생겼잖아. 강이라는 게 구불구불하고 생겼는데, 이 강을 직선화하고, 그리고 얘네한테 아주 규칙적인 횡단면, 탁 떨어지는 이런 횡단면을 주려는 그런 시도는 아마도 the most disastrous example. 우리 disastrous 그러면 아주 재앙적인, 가장 재앙적인 예시일 거예요. Of this form and function relationship. 이러한 형태와 기능의 관계에서. 자, 형태와 기능의 관계가 뭐야? 아까 얘기했잖아. 자연이란 형태는 원래가, 자,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형태고, 그 자체로 그렇게 복잡해야 기능을 하는데, 자, 지금 이제 아까 강이 자연이란 말이야. 걔가 생긴 게 구불구불하게 생긴 거에다가, 우리가 그걸 갖다가 직선화를 시키고, 뭔가 규칙적인 횡단면을 딱 주려는 그 시도는 아마도 가장 재앙적인 거겠지. 그러면 자연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한다란 얘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자, 강을 갖다 직선화 한다. 자, 이거는 그 복잡한 형태의 자연을 갖다 거스르는 행위지. 자, 그래서 걔가 재앙적이다. 그러면 이제 straighten이 맞게 쓰였다라는 얘기야. The natural river, 그 자연의 강이라는 것은 has a very irregular form. 자, 우리 아까 regular는 규칙적인, irregular는 불규칙적인. 맞지? 불규칙적이 맞지? 자, 이 자연의 강은 굉장히 불규칙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 이게 불규칙 하나라는 게 복잡하다라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뭐 앞에서 내용 보면 불규칙이 맞지만 뒤에 조금 더 확인을 해보면 이 curves a lot. 이 강은 아주 굽이굽이. 자, curve 됐다라는 게 휘어져 있는 거지. 많이 휘어져 있고. 자, 우리 spills라는 건 범람하는 거야. 자, 여기 curves랑 병렬이다. 강은 많이 굽어져 있고 범람을 해요. 자, across the floodplains라는 게 범람원이야. 자, 범람원을 가로질러서 범람을 하고. 자, 그리고 and 뒤에 leaks가 3번이야. 자, 우리 leaks into 원래 leak이라는 게 이제 새어져 나오는 건데 leak into 그럼 이제 우리가 어디로 스며들어가나요? 자, 그리고 얘는 이제 강이라는 게 어디에 스며드냐면은 wetlands, 습지지. 습지에 스며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주의해야 될게 우리가 curves, spills, leaks. 3인칭 단수 병렬인데 뒤에는 분사구문이니까 여기까지 기부절 쓰면 안 돼. 어떻게 하면서 그것에게, 자, 그것이 누구야? 강이지. 강에게 뭐를 주냐면은 An ever-changing and incredibly complex shoreline. 자, ever-changing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자, 우리 incredibly 부사로 놀랍게도 복잡한
해외 안가를 주면서 자 그럼 한번 생각해봐. 우리 강의 자연 상태는 굉장히 불규칙한 형태야. 아주 curve. 자 지금 이제 곡선으로 많이 휘어져 있고 막 범람원을 범람하고 그리고 습지로 막 새어들고 자 그런 형태들이 계속해서 강이 변하게 만들고 놀랍도록 복잡한 이 shoreline, 이 해안선을 줍니다. 그러면 맞지, 그치? 이게 아주 이 강은 원래 자연적으로는 불규칙합니다라는 얘기가 맞지.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겨먹은 강, 그리고 이렇게 복잡한 형태가 이 사람이 말할 때는 얘가 자연으로서의 기능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건들면 안 되는데 위에 막그 강을 갖다 일직선으로 시키고 막 우리가 규칙적인 횡단면을 자르고 이런 거는 제한적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우리 disallows river. 우리 얼로우 목적어 투부 정사는 목적어가 투부 정사에게 허락하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러면 우리 이 문장이 중요해. 왜냐면 아까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this가 나온 문장은 이 문장이 흐름을 물어보는 것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this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봐야 돼. 보통 우리 this는 앞에 문장을 받아주니까 여기 여기서 디스는 앞에 아 이제 강이라는 게 이렇게 끊임없이 바뀌고 변화하고 복잡한 형태다라는 거야. 자 이런 어떤 형태가 강이 프리벤트하게 우리 프리벤트가 막는 거 예방하는 거지. 자 우리 베리에이션즈가 이제 변수란 말이야. 변화. 자 그러면은 이런 형태들이 강이 변화를 막게 허락을 해요. 어디에서 변화를 막아? 자, in water level and speed. 자, 이제 물의 수위잖아. 이 수위와 물의 속도. 자, 이 속도에서의 변화를 막아주는 거야? 아니지. 자, 이렇게 위에처럼 이렇게 뭐 강이 계속해서 굽이굽이 흐르고 범람하고 습지로 새어들면, 자, 이런 것들은 강이 막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조절하다란 들어가야 돼. 그치? 자, 변화들. 아까 지금 계속해서 변화하는 물의 수위나 이제 그 속도. 이런 것들 변화하는 거를 막아버리는 건 아니지. 그치? 막아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조절한다. 그래서 우리가 accommodate란 단어가 들어가야 돼. 자, 우리 뭐 또는 맞추다, 조절하다. 자는 adjust 이렇게 써도 돼. adjust. 그치? 요런 단어 써도 돼. 그치? 조절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제 뒷문장 보면은 pushing the river into tide geometry. 우리 geometry가 기하학이고 우리 tide라는 게 아주 질서정연하단 말이야. 그러면 이 강을 갖다가 질서정연한 기하학의 형태 push into는 밀어넣는 거야. 그치? 밀어넣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강이 막 이렇게 자기 멋대로 생기고 그치? 굉장히 irregular, 불규칙하게 생겼는데 거기다가 인간이란 사람들이 그치? 인간이 그 강을 갖다가 어떤 질서정연한 지금 기하학에다가 강을 갖다 끼워 넣는다라는 것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그건 안 좋은 거잖아. 얘가 좋아야. 걔가 destroys 파괴시켜요 이렇게 돼 있지. 자 우리 동명사전 단수 취급이다. 뭐를 파괴시켜? Functional capacity and Functional capacity가 능력이에요. 이 기능의 능력, 그치? 이 자연이 이렇게 생겨야 아까처럼 이뭐 복잡한 이게 물의 수위도 우리가 스피드나 수위 그런 변수들을 얘가 조절을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긴 자연을 갖다가 우리 멋대로 깔끔하게 일직선 시키고 막 규칙적으로 자르고 이렇게 하려는 그런 시도는 그 자연의 기능의 능력을 갖다가 파괴시키게 되고 자 우리 and the result in은 destroy랑 병렬이지 그치? 그리고 이제 result in 결과를 초래하다라는 거지 이제 재앙을 초래합니다 이렇게 나 있어. 자, like the Mississippi flows of 1927 and 1993 이렇게 보이지? 자, 1927년과 1993년에 미시시피강의 범람처럼 그랬거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지. 예시란 말이야. 아, 그러면 이제 미시시피강이 범람했을 때 뭔가 인간들이 이 미시시피강을 갖다가 그냥 자연 그대로 생긴 대로 놔둔 게 아니라 뭔가 아까처럼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짜맞추려고 그랬나 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재앙으로 이어졌는데 이제 그런 결과를 초래해요. And more recently 그리고 좀더 최근에는 the unnatural disaster of Hurricane Katrina. 자, 우리 unnatural 그러면은 비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인 어떤 허리케인, 캐트리나의 재앙 에서처럼.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뭐 인간이 이 자연계를 갖다가 조정을 하려다가 이런 재앙을 맞이했다라는 예시가 되겠지. 자, a 50 billion dollars plant. 자, 이제 이게 10억이니까 10억, 100억이지. 500억 달러의 어떤 계획이야. 자, 우리 plan 뒤에는 투부정사야. 그 계획이 뭐냐? To let the river loose. 자, 우리 강을 루스하게 허락한다라는 게 강이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다라는 얘기야.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다가 뭐 인간이 조절하지 않겠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 50달러의 계획은, 자, 근데 그게 어디야? 루이지아나. 자, 루이지아나 주에서의 이 계획이 recognizes, 자, 인식하고 있어. 알고 있어야란 얘기야. 뭔가 아니까 이제 자연을 갖다 우리 건들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겠지. 자, 우리 뭘 알고 있냐면은 the controlled Mississippi. 컨트롤 됐다라는 거는 뭔가 조정된이잖아. 그 조정된 미시시피. 조정된 맞지? 왜냐면 아까 우리 미시시피 강이 인간이 뭔가 자연의 그 복잡한 형태를 건드려서 이제 재앙이 온 거에 예시를 들었다라는 거는 인간이 그 미시시피 강을 그대로 두지 않고 통제했다, 조절했다 이런 의미가 맞게 되었지. 그 통제된 미시시피가 이제 washing away. 자, 이게 유실시키는 거야. 다 이제 쓸고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런 계획을 짰다라는 거는 얘네가 알고 있는 거야. 자, 우리가 미시시피를 인간 힘으로 통제한 게 유실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니까 이런 계획을 낸 거지. 그치? 자, 뭐를 유실시키냐? 24 square miles of that state annually. 자, 그주 그랬단 말이야. 그 주는 루이지아나 주예요. 루이지아나 주에 자, 24 square miles가 우리 그 제곱 마일이야. 자, 이렇게. 자, 24제곱 마일을 유실시켰다라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니까 이런 계획을 냈겠지. 자, 그 주에 annually 이제 해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정답은 아까 자, prevent가 아니라 얘를 coordinate를 아니 accommodate 내리냐. 자, 이제 조절하다 또는 adjust. 자, 이런 단어로 써줘야 된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여기는 됐습니다. 자, 5번은 여기까지.